기분 번개 토크쇼입니다. 자, 니네 자꾸 애인 보고 살 빼라고 하지 마. 아, 살과의 전쟁. 살 빼고 나면 너를 만나겠냐? 이렇게 말했잖아. 어? 그치? 일이네. 어, 요즘 살과의 전쟁입니다. 여러분, 햄버거, 이런 거 막 많이 이런 느끼한 음식 많지 않습니까? 또 그리고 집에 방콕 하다 보니까 살을 뺄 수가 없어. 운동을 또 못해. 그러다 보니까 살과의 전쟁입니다. 옆구리 살, 뱃살, 늘어진 살, 뭐, 저는, 아, 왜 먹어도 안 쪄. 그런 소리 말라고요? 참. 저는 타고났나 봐요. 먹어도 안 쪄요. 미치겠어요. 진짜. 제가 50kg 가는 게 소원입니다. 죽기 전에 50kg 갈란가 모르겠어요. 그, 어지러워 죽겠어요. 아우, 깨는 소리 하고 있다고요? 그게, 근데, 니네 애인 보고 자꾸, 어? 애인 보고 살 빼라 하지 마. 살 빼면은 너를 만나 주겠냐 이거야. 그 여자애가 미스 코리아 날씬하면 살 빼라고 빼면은 너를 만나 주겠어?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안 하면 안 만나지. 너를 만나겠어? 딴 남자 만나지. 쭉쭉 빠진 사람. 저기 이정재 같은 사람. 그런 아 이정재 나이가 좀 많으셨구나. 이제 많이 먹었다. 어, 더 젊은 애들 많잖아. 쭉쭉 빵빵.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남자애들 잘생겼어? 그 여자분들은 좀 그 저기가 살찐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남자보다. 그러다 보니까 잘생긴 남자애들이 너무 많아. 살찐 여자분들이 많아요. 어떻게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나? 그러니까 어, 살 빼면은 너를 만나주겠냐? 어, 넌 뚱뚱하니까. 그렇게 남자분들도 운동해서 집에만 방콕 가지 마시고 요즘 컴퓨터 시대라 계속 집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다 음식도 시켜 먹죠. 앉아서 뭐 어, 거실 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 빼고는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살과의 전쟁. 우리가 또 살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살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. 그래야 여자가 최고지. 그 마음 착한 여자를 마음을 보고 사겨라. 살을 보고 또 이쁜 미스코리아 뭐 이렇게 빠졌다고 그래서 그 인성이 그 못된 여자들 만나면 안 됩니다. 살쪘어도 마음이 고운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. 1분 번개 토크쇼였습니다. 이만 끝.